마음을 열어야 나쁜 것은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.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자들을 만납니다. 그 선한 사자를 만났을 때 마음 열었으면 다 치료가 되어집니다. 마음을 열고 살지를 못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힘이 센 영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기 시작을 합니다. 여러분, 누굴 것을 탐하지 마세요.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해놨다면 그 안에서 순종하다 보면 은혜를 주십니다. 은혜는 이 땅의 방법이 아니고 노하우라고 그러는데 노는 알답니다. 하우는 방법입니다. 우리에게 탁월한 방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.